앞서 퓨전에서 모델링한 미니 쓰레기통을 불러왔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 슬라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지금 안이 꽉 채워져 있는 솔리드 형태이기 때문에요. 미리 보기로 가서 보면요. 이렇게 안이 와플 모양으로 꽉 채워져 있는 모델링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면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기본적인 출력 세팅이 아니라 이제 큐라에서 세팅을 좀 바꿔서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게 뭐냐면 가장 아래 내려가면 특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.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요 메뉴 옆에 있는 설정 창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요. 환경 설정에서 설정,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특수 모드, 거기에서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체크해 줍니다. 그러면 여기 메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체크를 해주고 슬라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미리 보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이 꽉 찬 솔리드 모델링 그대로이고요. 대신 미리 보기에서 보면요.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외곽만 쭉 형태를 따라 올라가면서 외곽만 따라 올라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통이죠. 안이 비어 있는 통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출력을 뽑았을 때 만약에 출력물이 결이 마치 이렇게 다 뜯어진다면요. 첫 번째는요, 배드와 레벨링을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. 좀 더 타이트한 게 잘 눌려서 나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재료의 온도 또는 속도입니다. 너무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얘가 굳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재료가 쌓이기 때문에 층간 결합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래된 필라멘트에서도 떨어지는 상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앞에서 모델링을 하나를 더 만들었었습니다. 자,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안이 꽉 차 있는 모델링과 이렇게 모델링 자체에서 쉘을 주고 뽑은 모델링이죠. 이제 이거에 두 개의 출력물의 차이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. 자, 이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슬라이싱해서 출력을 한다면 이 친구가 벽 두께가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외부 윤곽선으로 뽑는 것보다는 출력물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. 하지만 그만큼 지금 사용하는 재료도 그 다음에 출력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뽑는 경우에는 재봉선이 남게 됩니다. 재봉선, 그러니까 라인을 그릴 때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만나는 점이죠. 그래서 이렇게 재봉선이 조금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재봉선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반면 이제 외부 윤곽선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의 벽 두께가 일반적인 0.4 노즐에서는 사실 좀 얇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껍게 뽑아도 0.4 노즐에서는 한 0.3 정도 뽑아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경우에는 얘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쭉쭉쭉 타고 올라가면서 출력물을 만들기 때문에 재봉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출력물의 면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. 단지 벽 두께가 너무 얇을 경우에 출력물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통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.